자, 여러분들 오늘 가볼 집은 광주 평동에 위치한 명화 식육 식당입니다. 여기 애호박찌개가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반찬은 이렇게 나옵니다. 반찬은 콩나물하고 이렇게. 와, 거의 그릇 꽉 차게 해가지고. 오우. 어우, 칼칼하게 좋다. 자, 돼지고기하고 애호박이 잘라져 들어왔는데, 토막 고기에 호박 같이 해서. 일단은 고기 냄새가 안 나겠거든요. 밥그릇이 안 보이는데? 아, 밥이 이거 안에 들어있네. 밥이 안에 들어있네. 김치는 약간 이 전라도식 묵은지 스타일이고요. 호박을 국에 넣고 많이 끓이게 되면 이게 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국물이 좀 탁해지는데, 이게 퍼지지 않고 딱 적당히 맛있게 잘 익을 정도로 해가지고 잘 끓여준 것 같네요. 아, 버섯도 큼직큼직하게 들어갔고. 와, 다만 고기에다가. 어, 고기 도톰한 게. 토마는 고기가 확실히 맛이 좋네요. 부들부들하고 뻣뻣하지 않고. 여러분들, 제가 한 오후 5시쯤이면 한가해가지고 따로 좀 편하게 할 줄 알았는데, 지금도 손님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늘 못 가야겠네.
아, 오구막도 맛있다. 메뉴가 단일 메뉴인가 봐요. 따로 메뉴판이 이제 안 보이고. 양이 꽤 되네요. 자, 여러분들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이 살짝 기름질 수 있는 이 돼지고기를 일단 이 고춧가루나 이 고추장 느낌의 살짝 칼칼함으로, 은은한 칼칼함으로 좀 잘 덮어진 음식 같아요. 맛이 괜찮습니다. 혹시나 여기 평동, 광주 평동 이쪽 오시면은 여기 명화식당 오셔가지고 식사 함께 하시는 거 잡사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일요일날 휴무예요. 일요일날은 여기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피해서 여기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